롤체는 유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으로는 뜨는 대로 진행하면서 떠져가지고 진행한 7혁신가 덱을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 템으로는 곡궁을 가져와 줬고요. 일단 뜨는 대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최대한 페어 위주로 사주면서 피관리 빌드업을 할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떠줬다면 지금 당장은 트위치 두 마리나 아니면 마법공학 세트로 사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도전이라면. 근데 저는 트위치를 그렇게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일단 마공 쪽으로 사줬습니다. 자, 이번에 떠준 거는 대검. 자, 첫 증강체로 사이버네틱 통신, 화학적 과부와 천상의 축복이 떠줬는데 첫 번째 증강체로 고른다고 생각했을 때는 가장 무난한 거는 사이버네틱 통신이죠. 화학적 과부는 너무 대기가 되고 천축은 초반에 큰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러면 지금 골라줄 거는 사이버네틱 통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카사린 페어도 사주시면서 진행할 거고요. 어차피 곡궁 신지드는 안 쓸 확률이 높으니까 미리 팔고 직스를 올려줍시다. 그리고 템이 3개인 상태에서 마지막 크림 라운드를 왔을 때는 챔피언이나 돈이 무조건 뜹니다. 요런 걸로 아래들 또 사주면 되겠죠. 자, 자르반 이성 됐죠. 좋다. 도전이라면 환영한다. 일단 이러면은 마법공학 쪽으로 빌드업이 되는 게 거의 확실해진 것 같고요. 지금은 진짜 빌드업에서 안 쓸만한 친구들은 좀 팔아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팔죠. 그리고 저는 지금 비전 쪽도 생각 중이라 브랜드 같은 건 팔지 않고 지금은 사이버네틱 통신 활용시키기 위해서 한 마리씩한테 템을 다 줬습니다. 일단 저는 초반에 좀 애매할 때는 첫 번째 3레벨 때 그냥 올려주고 이때 이겨주면 다음 턴에 레벨업을 하고요. 이때 지면은 조금 3레벨에 머물러주는 편이에요. 자, 하지만 이겨줬으니까 요거는 레벨업을 무조건 하고 지금 당장 올려줬을 때 좋은 거는 4 마법공학이 훨씬 좋거든요. 그러면 그냥 4 마법공학으로 올려줍시다. 이거 곡궁도 빼서 녹턴한테 주면 사이버네틱 통신 활성화가 되죠. 그리고 초반에 4 마법공학이 마법 피해도 주는데 보호막까지 있어가지고 초반 피관리가 좋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당장 어울린다고 생각했을 때 가져올 만한 거는 딱히 없거든요. 그나마 자크로 다음에 난동꾼 정도? 아니면 비전 마법사 정도? 그래서 그것들 제외하고는 좀 팔아주면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긴 다음에 자르반 팔고 자크를 사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판의 결과적으로는 혁신가 조합인데 지금 혁신가 관련 빌드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일 때 혁신가를 가야 되는지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는 갑바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음전자 쪽을 먼저 먹어줄게요. 템을 좀 다양하게 들고 와서 각을 좀 넓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절히 이제 오랩 타이밍 됐고 자크까지 올려주면서 애들 체력을 좀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음전자도 넣어주면 사이버네틱 통신이 활성화가 되죠. 이런 식으로 초반에 그냥 무조건 연승한단 마인드로 진행해볼게요. 라고 하자마자 바로 트린다미어 만나서 뚝배기가 깨졌네요. 자, 여기서 세라핀이 떠줍니다. 5렙을 빨리 찍었기 때문에 운이 좋게 잘 떠준 거죠. 그리고 사규계 세트로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써주면 무조건 좋다라는 소리고, 지금 사규계 위치도 좋기 때문에 요건 세라핀 쪽으로 해주면 진짜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 올려주고 싶으니까 마법공학 중에 좀 쓸데없는 거 두 개 내려주면서 요렇게 진행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세라핀 쪽으로 할 때 사이버네틱 통신도 진짜 좋은 증강체이기 때문에 더더욱 세라핀 쪽을 생각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혁신가 쪽이 이제 될 거고 혁신가 애들 모아주면서 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고서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7혁신가까지 맞추기가 쉬워서 이렇게 가기 이쁠 때는 7혁신가 노려주시면 좋습니다. 이자 보면서 갈게요. 자, 골렘 아이템 챔피언이 떠줬네요. 요거 팔면 이자인데 일단 조금 더 아이템을 봅시다. 어? 자, 돈 나왔죠. 이자는 봐줬고 챔피언이 맞네. 어차피 이자 안 되죠. 자, 녹턴을 사놨더니 이성작이 됐네요. 근데 지금은 시너지상 당장 올릴 순 없습니다. 올려봐자 좀 있다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킵해두는 걸로 할게요. 이거는 6렙 정도 때 자크를 내리면서 4 마법공학 쪽을 올려주면 나름 괜찮겠죠. 그럼 나머지 필요없는 거는 좀 정리를 합시다.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그리고 다음에 마법공학 쪽을 쓴다 했을 때는 뭐 이런 거 싹 다 필요 없고 이것도 다 필요 없죠. 팔고 이자를 볼게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을 많이 했는데 7혁신가는 결국에 고소에서 하나 혁신가를 먹어도 제이스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좀 많이 모으면서 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레벨업을 누르고 사마법 봉화까지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음전자는 그래도 이성인 녹턴한테 줍시다. 자, 초반에 이렇게 맞췄을 때 얼마나 센지 살짝 볼까요? 일단 초반 사마법공학이 강력한 것도 있고, 세라핀으로 유지력 올려주면서 힐 해주고 데미지도 주고, 세라핀이 쇼진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스킬을 나름 잘 쓰죠. 마법공학 애들도 단단하면서 강력하고요. 좋죠. 자, 초월 약자 고대 기록 보관소. 이거는 고대 기록 보관소 먹고 혁신가 하나를 노려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까보죠. 오, 이러면 일단 혁신가 집어줘야죠. 그리고 지금 혁신가를 자르반을 줬는데, 요거는 스웨인이나 세주한이를 주는 게 사이버네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좋긴 했겠죠. 그래도 자르반 체력이 조금 올라가서 스킬을 한번 더 써준다면 그것도 뭐 나쁘드. 자, 그리고 이번 초법에서는 혁신가에서는 뒤집기가 딱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음전자 쪽을 먹었습니다. 자, 뭐 심즈드 나와줬고, 요건 질리언도 사줘야 되죠. 일단 나를 팔면서 사주고 레벨업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8렙까지는 무조건 50킵으로 레벨업만 누를 거예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맞더라도 무리하지 않고 8레벨의 제이스를 찾아주려고 돈을 많이 쓸 겁니다. 자, 에코 나왔죠? 자, 지금 보시면 또 맞았죠? 지금 연속으로 강화술사덱을 만났는데, 지금 제가 마법딜이 좀 많다 보니까 좀 밀리는 모습이네요. 자, 사줄 만한 거는 딱히 없긴 하죠. 7렙 찍혔고, 혁신가. 지금 시너지 이쁘죠? 근데 지금 요렇게 두 개를 더 올려준다면 5혁신가가 되네요. 요걸로 가죠. 자, 아이템 먹읍시다. 지금은 쇼진 재료 나왔다. 그리고 성배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이버네틱 통신이라서 성배가 많으면 오리아나 주고 쓰면 되게 좋거든요. 일단 오리아나가 잘 떠주긴 했네요. 그리고 요거 이렇게 바꿔줍시다. 어차피 탱은 곰탱이가 잘 해주겠죠? 이거 믿고 갑시다. 그리고 혁신가 기물들은 끝까지 쓸 기물들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애들한테만 템을 좀 넣어주면서 진행해주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음전자만 넣어주죠. 그리고 쇼진까지만 만듭시다. 자, 이번에 또 지를 것 같은 모습이지만 괜찮습니다. 맞더라도 제이스까지만 찾아주면 돼요. 자, 사줄 거 없고요. 레벨업만. 그리고 더 맞기 싫으면 차라리 지금 약간 운빨을 믿고 레벨업하고 돌려서 찾아줘도 되긴 합니다. 대신 확률이 좀 낮아져서 좀 운에 기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요거 이렇게 방템 다 올인해주고 나중에 제이스를 주는 걸로 할게요. 어차피 음전자랑 갑바 요런 건 많이 필요가 없었죠. 자, 일단 이번 라운드는 잘 이겨주는 모습 돌연변입니다. 자, 오리아나 페어 좋다. 모르가나로 녹턴이랑 바꿔도 지금 당장은 이게 더 좋겠는데요. 지금 탱템도 딱 이쁘게 떨어지고 모르가나가 강화술사인데 3강화가 되는 거라서 더 좋죠. 자, 그리고 6렙이신 분한테 세게 맞아줍니다. 너무 센데요? 그리고 혁신가 덱을 할때좀 아래 순이다. 그럴 때는 여기서 제이스가 떴을 때 가져오는 것도 방법이에요. 일단 7혁신가를 맞춰야 강력해지기 때문에 제이스가 있다면 먹어주는 게 좋겠죠. 일단 연운 가져왔고, 여기서 리롤 돌려가지고 제이스까지 찾아주시면 됩니다. 일단 모르가나도 당장 쓰고 있으니까 이성작 살짝 노려주면서 갈게요. 받으면 그만인 걸. 룰루도 혹시 사광화 올릴 수도 있으니까. 요 징크스도 사고 싶죠? 오리아나 삼성? 진? 이게 진 쪽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거학이라는 템도 나오기 때문에 이거 진 쪽도 사주는 게 일단 좋긴 할것 같습니다. 성배까지 주죠. 지금은 제이스가 나와야 좀 강력해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나와줘야 된다는 거. 일단 잊어보고 싶으니까 오리아나 팔죠. 망가진 초식에. 다른 거는 솔직히 먹고 싶은 게 없거든요. 이거 그냥 망가진 초식에 먹고 사시계 태엽 정도 써줄 생각도 해봅시다. 진 쓸게요 이러면. 오우와 좋다. 일단 그래도 이사교계 오리아나가 받고 있는 게 좋아서 징크스 내려주고 리롤 돌려보죠. 제이스다. 잠깐만. 이러면은 요거랑 바꿔주고.
배구의 방은. 징크스를 다시 산다? 그래, 내가 징크스다. 왜? 기분 나빠? 어, 에코? 아니 근데 이즈리얼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긴 하거든요. 일단 요렇게 바꿔볼까요? 우물상 섞여있는 게 그래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즈리얼이 안 떠서 못하네. 자, 한번 덱파워 살짝 볼까요? 그래도 진이 추가됐고 오리아나도 이사규격 받고. 자, 오리아나가 궁 이쁘게 써주면 좋거든요. 그렇지, 요런 궁이 나와줘야 잘 이길 수가 있겠죠. 자, 사줄 거 일단 세라핀 여기서 차라리 노려주는 거죠, 혁신가를. 그렇지. 요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일단 근데 요거 얼심이 찬란템으로 나왔거든요. 상대방들 보고 얼심이 좀 많이 좋은지를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자, 봅시다. 어, 애쉬? 꽤 쓸만한데요? 물리 딜러들이 많은데 다 수분 같은 게 거의 없는 상태라서 에코 주고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오리아나 주죠. 그리고 이게 문제거든요. 일단 얘 주고 요렇게 쓰면서 9렙을 가는 걸로 할게요. 일단 9렙을 가야 사시계 태엽이 돼가지고 9렙 사시계 태엽으로 조합 마무리 해주는 게 그냥 깔끔해 보입니다. 잠깐만, 거학 라위. 거학 라위로 빼는 게 좀 이뻐 보이죠? 지금 곡궁이 세나한테 있으니까 다음 턴에 빼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우, 이제 세졌다. 이게 칠력 신가죠. 자, 이건 세나 바꿔주시고 혁신가를. 아, 징크스를 써볼까? 보물상이 있어야 그래도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 징크스로 가죠. 뭔가 느낌이 좋다. 이게 2사규계가 빠지니까 차라리 진이 사규계 1사규계 버프를 받게 해줍시다. 그리고 요런 식으로 쇼진까지 오리아나한테 옮겨줬어요. 요거는 망가진 초시계라서 시계태엽 애들한테 템을 올인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즈리얼 안 쓰면서 나중에 밸류업을 징크스로 해주면은 고물상까지 되면서 뭐 혁신가가 두 개일 경우에 실력신가 징크스 약간 요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 나름 괜찮더라고요. 와, 지금 너무 세죠. 자, 그리고 혁신가 덱에서 보통 9렙 타이밍을 언제 보냐, 요런 식으로 메인 딜러 사코이성을 이성작을 찍어주시고 제이스 앞라인 요렇게 세워주시기만 하면 9렙이 가질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7혁신가여야 9렙이 좀 쉽게 가져요. 자, 이제부터는 싸움만 빠르게 보면서 9렙을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만, 진이 띄워졌네. 일단 얼심도 이즈리얼이 안 먹고 있는 것 같죠, 급판이라. 네, 그래서 설마 지겠습니까? 어라? 어라? 생각보다 너무 세게 맞았는데요? 자, 이번 초밥에서는 그냥 세라핀 보석 건틀릿을 가져와줬고요. 이성작이 되기 때문에 가져온 것도 있습니다. 자, 이번 상대는 육도전자 5화 공학. 약간 이성작만 하신 밸류 도전자 덱이네요, 그죠? 도전자 빅토르니까. 자, 하지만 7력신가의 사포이성작이 3개인데 설마 지겠습니까, 그죠? 자, 실코가 나왔는데. 아, 근데 실코 쓸 자리가 좀 애매하긴 하죠. 실코를 쓸 거면 사시계를 빼고 써야 되는데 그래도 낭만 사시계가 있는데 이제 안 쓸 이유가 없죠. 그리고 지금 한 대피기 때문에 9렙이 가지는 돈이면 그냥 9렙 가서 사시계 태엽 넣으면 돼요. 지금은 돈이 좀 없긴 하죠. 자, 망가진 초식에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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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 해주면은 끝. 자, 지금 여기서는 모렐로가 떠줬는데 뭐 세라핀이나 에코 정도 주면 되겠죠. 자, 레벨업 되죠? 바로 레벨업 해주시면서 사시계 태엽 완벽한 조합 완성. 이제 더 찾아줄 거는 제이스 2성 정도, 징크스 2성 정도 찾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지금은 모렐로를 세라핀을 줬는데 찬란한 얼심에 첫 추가 만화가 달려있기 때문에 에코를 주는 것도 좋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둘 다 범위가 다 좋으니까 일단 뭐 상관이 없긴 하죠. 근데 뭔가 찬란한 얼심이라 에코가 좀 더 좋았
있겠다 라는 생각. 자, 여기서도 돌려야죠. 리롤. 자, 일단 이번 상대는 아까 제가 졌었던 이즈리얼 덱이죠. 리롤 이즈리얼 혁신가. 일단 용가리가 띄워졌고요. 현란한 얼심을 이즈리얼한테 잘 붙이긴 했으나 날라가 버렸고요. 자, 용가리가 띄워진 게 오히려 좋았을 수도. 자, 잘 이겼죠. 징크스 이성까지 완벽하다. 제이스는 안 나오고 카밀은 이기면 살 건데. 아, 끝나겠다. 뭐야, 이거는 예상 못했지만 1등을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는 7혁신과 사식의 태엽덱 어때요? 정말 좋죠?